서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스시팽이 김승훈이에요. 제가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지 하다가 이제 하게 된 건데요. 지금 제 앞에는 네, 참깨 누룽지 탕면이 있어요. 참깨 누룽지 탕면이 있고 원래 이게 오뚜기의 참깨라면을 이게 그 베이스로 해서 나온 라면인데 그 GS 리테일 상품이에요. GS25에만 가면 있는 편의점인데 이게 GS25 그 뭐냐 설립 3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전자레인지 가능 조리가 가능한 거라 가지고 저는 미리 뚜껑을 다 열어놨어요. 그러면 여기 참깨라면의 특징은 약간 그 면 색깔이 살짝 그 노란빛이 있잖아요. 그 계란은 달걀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반죽한 근데 면이 있는데 이 누룽지 탕면은요 그냥 면 색깔이 조금 밝아요. 그 일단은 면 반죽부터가 다르고요. 그리고 이 참깨 누룽지 탕면에는 네 여기 누룽지가 있어요. 이 누룽지가 있어서 시작부터 그냥 누룽지 넣고 그냥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그 조리하려고 하네요. 분말 스프, 달걀을 넣어, 그리고 유성 스프. 나머지 누룽지 빼고는 성분은 다 똑같아요. 이 두 가지 맛을 과연 이 누룽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국물 맛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럼 왠지 괜히 두 개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. 어쨌든 그럼 저는 한번 조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어요. 자 이제 끓여왔는데요. 참깨라면 네 면발 이렇게 됐고요. 뭐 국물은 이렇게 하면 보이나? 그렇고 네 외관은 거의 뭐 면 색깔 빼고는 뭐 비슷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밑에 누룽지가 좀 가라앉아 있어요. 아 뜨거. 일단 이런 맛이고. 자 누룽지가 들어간. 그러니까 누룽지만 들어 누룽지가 하나 추가된 것만으로도 국물의 맛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. 한번. 모르겠는데. 자 그러면요. 그래 일단 국물 맛은 잘 모르겠어. 그러면 한번 이번엔 그냥 한번 누룽지 탕면 먼저 한번 면을 먹어볼게요. 그냥 젓가락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먼저 먹는 건데. 자, 누룽지가 잡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누룽지가 있어요. 누룽지를 한번 달걀은 똑같고요. 일단 누룽지 맛 자체는 막 바삭바삭해요. 그래서 이 누룽지 자체가 이게 누룽지가 아직 지금 초반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 면의 국물 맛이 변하는 거는 좀 후반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전자레인지에 그 조리를 하는데 조금 많이 물을 한 몇 방울 더 넣었어요. 제가 둘 다 물을 몇 방울 더 넣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누룽지 탕면에는 누룽지가 좀 더 추가되어 있다 보니까 좀 물을 더 먹은 것 같기도 하고
막 누룽지가 들어간 쪽 라면 국물이 좀 더 그 약간 묽어진 것 같기도 해요. 일단은 한 번 더 먹어볼게요. 면 일단은 큰 차이는 없어요.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. 근데 이제 이쪽에 누룽지 탕면이 이제 점점 누룽지가 이 국물 지금 누룽지 이렇게 생겼거든요. 누룽지가 국물을 먹어가면서 어떠한 변화를 느끼는지 이거를 좀 더 제가 먹어보고 이따가 다시 오도록 할게요. 지금 저는 이제 면은 어느 정도 건져 먹고 지금 양쪽 다 아래 건더기만 좀 남아 있거든요. 그런데 일단은 이 참깨라면 일단 이 참깨라면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그 면에 그 달걀 반죽 비율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면을 먹을 때 조금 더 탄력이 있어요. 이게 오리지널이 조금 더 탄력 있는 면을 썼고요. 그리고 여기 누룽지 맛에는 누룽지 탕에는요 지금 면은 제가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면발이 힘이 없어요. 면발이 좀 힘이 없고 그리고 원래 이제 참깨라면이 그 유성스프 그 참기름 그 고추 약간 고추기름 같은 참기름이 들어가잖아요 이 참깨라면에. 이 고추기름 같은 참기름이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조금 이게 그 약간 다른 라면에 비해서 조금 자극이 올 수가 있어요. 아무래도 이제 그 고소하게 매운맛이 좀 자극이 오거든요. 근데 이 누룽지탕 맛은요 누룽지가 그 고추 참기름의 그 약간 자극적인 맛을 좀 잡아버려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라면 안에 자극적인 성분이 뭐 죽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일단 이 누룽지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누룽지가 라면 국물의 그 자극적인 맛을 미각상으로는 잡아준다.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. 아무래도 이게 그 국물 본연의 맛도 좀 차이가 나게 돼요. 누룽지가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국물 본연의 맛이 달라져요. 그런데 이 참깨라면은 일단은 그 면발이 좀 더 탱탱하다고 했잖아요. 그랬는데 이 면발의 그 반죽 성분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발의 그 고유의 맛도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이게 누룽지탕 면 쪽은 그냥 조금 자극적인 거 좀 별로다 싶으신 분들은 누룽지 넣어서 드시는 거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그 특정 라면 제품의 본연의 그 자극적인 걸 즐긴다 하면 그냥 이거 드시는 거고 근데 아마 이게 아마 한정판일 거예요. 그 GS 리테일 상품이라서 한정판일 것 같고 한번 제가 밥도 한번 좀 푹 담가서 먹어볼게요. 밥을 좀 많이 떠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뭔가 라면 국물을 국물을 넣네? 느낌까지 나는데 참깨라면 국물이구나 라는 느낌이 안 나요. 누룽지가 진짜 그 뭐냐 그 고추 참기름의 그 맛을 독특한 향을 다 잡아버렸어요. 역시
참깨라면에 말아서 먹었구나.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 확 와요.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. 그 누룽지가 자극적인 국물의 맛을 다 잡아준다. 라면이 아니고 아마 다른 국물류의 음식도 다 그런 것 같아요. 여러분들 그 누룽지 먹었을 때 그 누룽지의 그 독특한 그 맛 알잖아요. 가끔 누룽지만 먹어볼 때가 있는데 어? 라면 스프에 살짝 섞은 누룽지네? 약간 이런 느낌까지 와요. 여기에 이미 누룽지가 이미 말아져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 두 중에서 밥을 말아 먹으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이 오리지널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 먹고 싶네요. 자, 그러면요 저는 이제 촬영 끄고 이거 남아있는 거 마저 다 먹고 오늘의 식사를 끝내도록 할게요. 지성인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컨텐츠에서 만날게요. 안녕.